자, 예초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예초 작업을 지금 하는 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을 다 없애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그냥 뭐.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하고 이쪽 오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Y자. Y자 쪽은 지금 밑에 쪽에 다, 제가 풀을 베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베줬습니다. 자, 이제 수선도 하고, 그 다음에 쓰러지는 거, 이렇게 조금 안 쓰러지게 좀 잡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봐야 되는데, 높이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무거우니까 다 안고 다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묶습니다. 요거는 이제 풀을 수 있게 묶어야 돼요. 풀을 수 있게. 그리고 좀 계속 밀리죠? 이만큼이니까 반튼 조금 여유 있게 해서 한 이만큼 자르겠습니다. 잘 잘랐어요. 그리고 요 사이로 넣습니다. 이 사이로. 이렇게. 그리고 저 반대편 가서 당겨서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요 가운데 딱 걸리겠죠. 그렇게 해줄 건데, 그럼 요거보다 낮은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예. 낮은 게, 있다면은 그게 문제인데, 일단은, 쓰러지려고 하는 것들만 해볼게요. 근데 대부분 쓰러지려고 하는 것들이 키가, 그 작은 아이들은 잘 안 쓰러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가 어느 정도 좀 돼야, 애들이 좀 쓰러지니까, 이렇게 해서 묶고요. 여기에 반틈.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그냥 작업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가운데다가 이렇게 놔둘게요. 그래야 저쪽에서 잡았을 때 당길 수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작업하기가 좀 그러니까요. 여기는 지금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묶어주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묶어주는 것만으로도 세울 수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낮은 거는 이렇게 세우고 높은 거는 가운데 놓고 세우도록 할게요. 이거 틀려져 버렸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아, 네. 어쨌든 안동부입니다. 자, 요 반대편 쪽 줄을 저렇게 지금 묶고 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쪽 줄을 여기다 묶고 있어요. 요 한 바퀴 돌려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내려서 최대한 밑으로 내려줘서 얘를 먼저 묶어서 얘가 안 움직이게 해주는 게 더 전 효과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망을 처음에 제가 이렇게 11자랑 Y자를 만들었을 때 이제 그 전에 제가 거의 한 2m 가까이 고추를 키웠어요. 키를.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최대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고추가 키가 막 2m씩 크진 않고 거의 한 1m에서 한 1m 50 정도? 그 정도에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이제 많이 키우기는 지금 어려운 상태이니까 어차피 그러면 차라리 낮춰서 아래쪽은 확실하게 잡아주고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게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준다면
조금 더 많이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많이 컸을 때 위쪽에는 또 그때 가서 또 이제 고민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 건너편에 이렇게 좀 묶어놨어요. 저 건너편에 아까 보였으면 영상을 제가 이제 찍은 것 같긴 한데 반대편에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묶고 이제 이쪽으로 넘겼어요. 이 안으로 넘기면서 원래는 여기다 이렇게 바로 그냥 묶을까 했는데 묶게 되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얘가. 그러니까 얘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걸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번 더 감아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 줄 띄워놓은 거 있죠? 요 줄 띄워놓은 쪽으로 이 줄을 넣어줘요. 이렇게 한 바퀴 넣어서 얘를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이 줄을 한번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덜 흔들리겠죠. 흔들리더라도 그리고 확 자빠지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이제 얘가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가 근데 얘는 지금 아직 어리잖아요. 얘가 여기 닿으려면 한 이만큼은 커야 돼요. 거의 그럼 지금 한 두 배 정도 클 때까지는 여기에 지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묶을 때 약간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먼저 기대면서 자라라 이거죠. 이쪽을 기대면서 자랄 수 있게 양쪽에서도 금방 여기를 기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약간 타이트하게 좀 약간 땡겨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조금 더 자랐을 때는 이쪽에 망에 이제 이 잎사귀가 나오고 저쪽으로도 나가고 그리고 양쪽으로는 얘가 잡아주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안 늘어나 이제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올해는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겠어요. 작년에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쓰러지고 얘가 자꾸 한쪽으로 막 쓰러지고 그래서 다시 또 묶어주고 막 쌩 난리를 많이 쳤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아래쪽이 안 움직이게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가장 좋고 더 좋은 건 뭐냐 이 뿌리 쪽이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서 얘가 실제 고추나무처럼 이게 고추가 우리나라에서만 단년생이지 열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단년생이거든요. 막 6년, 7년, 8년 이렇게 막 된 고추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고추를 따먹는다고 해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이 있기 때문에 고추가 겨울을 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매년 이렇게 고추를 심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제가 그래서 땅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있는 이유가 땅속 깊숙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그런 부분도 있죠. 그게 바로 토양을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게 기본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토양 자체 지렁이랑 두더지랑 온갖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그리고 유기물 또 이렇게 유기물들이 많이 있어야 그래야지 이제 공급도 많이 생길 거고 뿌리를 많이 내리기 때문에 또 이 풀도 키우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아직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러한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얘는 소위 말해서 돌풍이 불어서 부러지면 부러졌지 얘가 넘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묶어놓은 거는. 근데 다 묶어놓지는 않았어요. 안 묶어놓은 것도 있고 묶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안 묶어놓은 거는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다. 근데 이제 이쪽은 지금 안 묶었어요. 쓰러지지가 않고 이쪽 토양이 조금 더 좋은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에 있는 고추들은 거의 쓰러지지를 않았어요. 키가 약간 얘가 더 크긴 한데 얘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쓰러질 수 있을 정도로 크긴 컸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아직 여기 이 고추망에 닿지도 않았는데 바람이 같은 방향 쪽으로 이렇게 부는데 좀 덜 쓰러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지금 그 배 나무 밭이 있고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바람이 치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그런 바람에서 조금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쪽에 있는 그 Y자형 지주대에 있는 고추들이 많이 쓰러졌기 때문에 최대한 이쪽 거를 안 쓰러지게 고정을 해주고 또 이제 비가 지금 보십시오. 아까 전에 하늘이 괜찮았는데 구름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아마 또 비가 올 것 같은데 일단 비가 오기 전에 요 줄은 한번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그러니까 거의 이거 뭐 우리 저기 절에 가면 뭐 이렇게 선배
하잖아요. 천배하고 뭐 만배인가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랑 거의 흡사할 정도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잡아놨기 때문에 이 고추대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부러지면 부러졌지 넘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위쪽에는 이제 조금 더 자라줘서 이쪽 망에 저쪽 망에 이렇게 벌어질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벌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중간에 줄을 띄워서 이렇게 벌려줘야 됩니다. 사실은 벌려줘야 되는데, 벌려지는 작업은 지금 제가 안 하고 있죠. 그거를 원래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올해는 안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그거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일전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요거를 또 내려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조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건 이걸로 잡아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얘로, 이게 중간에 끼어들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지는 거는 얘가 막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추가 열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 자연성을 좀 믿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자연적으로 안 하고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유인을 시켜줘. 유인, 저쪽으로 유인, 이렇게 유인,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유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벌어지게, 벌어지게 강제로 유인을 시켜주는 거죠. 강제로 유인을 시켜주게 되면 직립일 때보다는 열매를 더 많이 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목적에 맞지 않죠. 저의 재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수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수량을 많이 늘려야 될 이유까지는 없어요, 사실은. 예. 고추가 병이나 충에 조금 안전하면서 제가 좀 수확을 할 수 있을 정도만 달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 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벌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뭐 그렇게 해보는 것도 한 번의 경험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해보긴 할 텐데, 일단 올해는 아직은 계획이 없다는 거. 예. 일단은 작업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뺐는데 여기 막 고추가 막 껴있고 막 이래가지고 세게 잡아줄 필요는 없고요. 그냥 딸려가지만 않게, 양쪽으로 딸려가지만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런저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해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영상을 좀 많이 보고 뭐 좀 약간 실험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다고 하면 생각하는 것 중에 제가 하려고 했던 것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영상을 계속 봐주신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 직접 안 해보시고도 간접 경험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통이 좀 많으면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혹시 이런 거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라던가 이제 그런 좀 이야기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한번 그런 것들을 좀 봐가면서 저희 고추, 제가 고추 재배하는 중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별도로 그러한 말씀들이 별로 없으셔서, 그래서 뭐 특별하게 제가 뭔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풀 깎는 거 보셨죠? 보시면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풀을 깎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거 풀을 괜히 깎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아, 풀은 좀 이따가 깎을 거 그랬나? 왜냐면 풀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바람의 영향을 조금 피할 수 있지 않나?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묶어주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바람 때문에 쓰러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복이라는 거죠. 도복. 도복이 뭡니까? 도복. 벼농사에서 보면 도복이라고 있어요. 도복을, 도복에 강한 또
품종이 있고, 그리고 도복이 좀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뭐, 약을 친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강하게 해주는, 쓰러지지 않게, 도복, 쓰러져서 이제, 그게 아마 도복이라는 거랑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쓰러져서 거기서, 이제, 꽃을 핀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간 열매를 단다고 그래야 되나? 발화가 된다. 도복으로 인해서 발화가 되거든요. 왜냐면 쓰러지고 익은 벼가 쓰러져서 그게 물에 닿으면 거기서 발화를 해요. 그러면은 쌀로서는 이용할 수가 없죠. 예. 도복하고 발화랑은 약간 다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쓰러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 이 주변에 풀들이 막 같이 이렇게 막아져, 이런 이렇게 일자 풀들이 여기 막 있어요, 다. 그러면 걔네들이 넘어지려는 걸 막아주겠죠. 아무래도 여기 빽빽하게 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빽빽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풀을, 그냥 깎지 말걸? 안 깎고 그냥 놔둬보면 어땠을까. 사실 뭐 아래쪽에서는, 이만큼까지 자라는 건 상관없거든요. 위로 이제 그 광합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비가 오면은 햇빛이 별로 없어서 광합성을 많이 할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아래쪽에 풀이 수북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깎은 이유는 원래 생각했던 게 뭐냐. 이 줄 띄워주려고. 그러니까 제가 개입을 하기 위해서. 쓰러지는 걸 인간이 개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한 건데, 개입을 안 하고도 이 쓰러지는, 이 도복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풀을 그냥 놔뒀으면. 뭐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된다고 하면, 뭐 내년이나, 이렇게, 올해는 뭐 이제 안 되죠. 이제 뭐 다 깎고 지금 벌써 이렇게 다 묶고 있으니까. 내년에 그냥 풀을, 어차피 이거를, 요 제초 매트를 다 걷어낼 겁니다. 올해. 다 걷어낼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적 테이프도,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찢어져가지고. 사실 안 갈아주고 지금 그냥 버티고 있는데, 갈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점적이랑, 점적 테이프로 할지 아니면 그냥 호수로 이쪽에다, 이쪽 파이프에다가 해서 저쪽 파이프까지 연결해가지고 쭉 이렇게 그냥 파이프 위로 해서 여기서 물이 떨어지게, 그렇게 할 생각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바닥에 있으니까, 이 고양이들이 이걸 밟고 다니면서, 발톱으로 닦고 이렇게 흠집을 내니까, 이게 더 잘 뜯어져요. 잘 구멍도 많이 생기고. 테이프라서. 근데 호수는 구멍 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고양이 발톱으로. 그래서, 이제, 점적 테이프보다는 점적 호수로. 호수가 좀 더 비싸긴 한데, 그래도 호수가 좀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이제 햇빛에 노출이 되면은, 아무래도 올해는 못 쓸 겁니다. 그래도 테이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수로 지금 할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점적 테이프가 지금 남은 게 좀 있어서 그거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이제 호수로, 점적 호수로 바꾸려고 지금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게 없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도 풀이 엄청 많이 날 겁니다. 호밀을 또 뿌릴 거기 때문에 호밀이 엄청 빽빽하게 자랄 거예요. 그러면 호밀을 다 자르지 않고 호밀을 한 요만큼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요만큼. 어차피 그만큼 남겨놨으면 남겨놓고 정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하기 전에 자르고 바로 정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추가 더 커야 돼요. 호밀보다. 호밀 때보다는 고추가 더 크고 그 상태에서 빨리 고추를 키워낼 수만 있으면 호밀보다는 크게 키울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쓰러질 때쯤 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떤 태풍이 오거나, 이때, 그 호밀들이, 호밀대가 버텨주면서, 이렇게 좀, 도복을 막아주지 않을까. 예. 그런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근데 내년에 그걸 한번 보고,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하는 이 자체가 무릎 나갑니다. 이거는 들깨가 맞을 거예요. 들깨인데 그냥 안 잘랐습니다. 들깨. 왜냐면 고추보다 키가 작으니까. 근데 들깨가 고추보다 크게 되면 그때는 이게 날려줘야겠죠. 고추보다 크면 안 돼요. 제가 작물을 여기에다가 심은 거는 고추기 때문에 고추가 일단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이제 이유에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묶여 있어서 여기가 안 잡거든요. 이건 나중에 다시 묶어주면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저 끝까지 갔을 때 또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